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메탈 파이트 베이블레이드의 팬텀 오리온, 스태미너 계통의 최강자죠. 일단 메탈 파이트 상기까지 했을 때 오버 당하지 않으면 최강의 스태미너를 보여주는 베이고, 자 여기 맞서는 상대는 요즘 스태미너 계통으로는 핫한 월드 스프리건의 드리프트 조합. 자, 스태미너 배틀이 성립이 될지 그게 궁금했어요. 자, 팬텀 오리온의 경우는 스태미너로 치면은 순정 상태로도 혼자 돌렸을 때 5분 때를 아 스태미너 배틀을 하라니까 오버를 내고 있어. 자, 팬텀 오리온의 경우는 순정 상태로도 혼자 돌렸을 때 5분 때를 도는 무시무시한 스태미너를 가진 베이에요. 자, 하지만 월드 스프리건의 드리프트 조합, 드리프트의 특성은 상대가 돌고 있는 한 그 회전력을 단 한 바퀴라도 흡수해서 더 돌도록 구성된 정말 말도 안 되는 드라이버죠. 그러니까 상대가 아무리 오래 돌아도 결국 마지막까지 그 힘을 흡수해서 조금이라도 더 돌도록 아 드로우. 아무래도 이제 무게차도 있고 직경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튼튼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휘둘리는 감이 셀프 오프. 이만큼 얻어맞아도 팬텀 오리온 자세가 거의 흐트러짐이 없는데, 일단은 붙어서 배틀했을 때 스태미너를 엄청 깎여 먹을 거예요. 투비셰시와 월드의 궁합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드로우가 난단 말이죠. 이건 팬텀 오리온 쪽도 대단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드리프트의 특성상 아무리 혼자 오래 돌 수 있다고 해도 불리할 텐데, 지금 팬텀 오리온이 불리한 요소는 굉장히 많아요. 일단 무게, 직경, 거기서 나오는 파워, 그 요소들 때문에 이제 베이 둘이 접점이 있을 때 스태미너를 계속해서 깎여 먹는데도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결국 후반 가서는 드리프트의 특성 때문에 갉아먹히고 흡수당하고 해서 어지간한 베이라면 진작에 스핀 피니시 당했을 건데, 세대가 벌써 이제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월드가 스핀 피니시 아주 약간의 차이로. 역시 와, 드리프트가 얼마나 징글징글한 드라이버인지 아시겠죠 이제. 자, 팬텀 오리온의 경우는 제가 저번에 언박싱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팬텀 오리온의 경우는 최상급 개체를 꽂는 7분대로 혼자 도는 편이고, 일반적인 개체는 약 5분대 초중반을 혼자서 돌아요. 근데 월드의 경우는 이제 상대가 없을 경우 지금 약 20초 정도 지났는데 벌써 비실비실 되죠. 약 30초 혼자 돌았을 때 약 30초 정도밖에 못 돌아요. 와, 새삼 느끼는 건데 쓰러지지 않도록 설계된 드라이버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이제 새삼 알게 됐고, 또 이제 오리온이 스핀 피니시 당한 경우는 이제 높이차 직경도 있고 무게에 짓눌리는 것도 있고 솔직히 유리한 요소가 단 하나도 없어요. 오리온의 메탈 페이스 2와 클리어 휠을 커스텀 했다면 좀 다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자, 오늘 실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